좋아해. 쭈리쭈 쭈리쭈 쭈리쭈리 쭈리쭈리 쭈리쭈 쥐로그 좋아해. 좀 각도가 이상하죠? 뭔가 이 각도로 찍고 싶어서 찍어봤습니다. 오늘 드림투어 7차전 휘닉스파크 시합 대회장을, 대회장이라고 해야 되는지. 오늘 7시 반에 일어나서 움직이려고 했으나 9시 반에 일어났다. 2시간이나 늦잠을 잤다. 그래서 그렇지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을 안 먹었기 때문에 아침 먹는 시간이 2시간이다. 네, 오늘 왜 이렇게 다 삐뚤빼뚤하죠? 연습하고 오겠습니다. 집에 오니까 택배 상자가 와 있네요. 팝조이에서 타이틀 리스트죠? 동이랑 신발을 보내준다 그러셨는데. 민호아, 너도 궁금해? 아이고, 잠이 떴어요. 코정을 단단히 하셨. 모자도 있네? 과연 공을 몇 박스나 보내주셨을까요? 오호호호호. 아, 쓰레기. 오호호호호. 장갑이 4개, 모자 3개. 오, 공 4박스. 와, 준다. 이렇게 옷을 하면 공 3000박스 오는 거 아니에요? 네? 용용아, 누나 우승을 하면 공 3000박스 오는 거 아니야? 어?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내돈내산 풋조이를 샀었는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를 부탁드렸더니 이걸 주셨네요. 진짜 저 나이키에서 지금 풋조이로 갈아타가지고 롱롱하다.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대회장 가져가겠습니다. 너네도 타이틀이 좋아? 응? 풋조이가 좋아? 풋조이가 좋아요. 영영아, 풋조이 좋아? 갖고 싶어.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아이고야. It's lunch. 오, 쓰리 같은데? 옷이 가득 찼군요.
이게 분명히 고정대가 있는데. 분명히 뭔가 있는데 못 찾겠단 말이죠. 아무튼 고프로까지 완벽 설치 출발. 약간 나 혼자 산다 느낌. 완벽. 가볼까 시합장으로. It's Phoenix. Okay, let's go. 시맥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여긴 오랜만에 와도 좋네요. 역시 포탄 습하기 전에 요 냉장 냉동식품들을 넣으려고 왔습니다. 왔습니다. 엄마가 식용유를 안 넣어줘가지고 이따가 식용유를 사러 가야 돼. 계란, 김치, 염소탕. 한 개밖에 안 들어갈 것 같이 생겼는데. 오케이. 다시 포토하러 가야겠다. 역시 오늘도 연습 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마 여기가 경기 전이나 후 한 분씩은 그린에 들어와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빨리 갤러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저도 연습하고 오겠습니다. 탈락. 오늘 저녁은 이렇게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애들을 다 태워놨고 색깔을 좀 입혀보고 이제 약간 핑크색을
칠하는 게 좀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여기 지금 엄청 추워요. 분명히 저희 동네에서 33도까지 왔거든요 오늘. 근데 여기 오니까 거의 10도대로 떨어지고 내일 최고 기온이 18도라고 하니까 아마 패딩을 입는 친구들도 몇 명 있을 것 같은 예상입니다. 근데 저도 패딩을 입을 것 같긴 해요. 아침 새벽에 14도더라고. 그래서 자. 근데 여자 사람은 좀 더 많이 그렸다. 제가 멀티가 확실히 안 되니까 그리면서 말하기가 쉽지 않다. 애들이 다 색칠이 됐습니다. 이제 라인을 그려야 돼. 라인을 퍼트를 잘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좀 이 선을 많이 사용을 해서 저도 따라하려고 이 선으로 바꿨는데 나름 괜찮아요. 그리고 조윤정 프로, 제 친구 윤정 프로가 이 선을 빨간색으로 칠하면 좀 더 라이가 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하고부터 저도 뭐 라이가 그때부터 잘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기분 탓인 것 같긴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뭐 잘 되는 거 있으면 뭐든 하려고 하는 주의입니다. 요새는 좀 잘 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진짜 잘 치고 싶은데. 짠. 이게 셋업을 쓰면 여기다가도 선을 맞출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보면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보면 딱 일자예요. 그래서 일자로 딱 치면 떼굴떼굴떼굴 땡그랑. 혼자 참 잘 노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도 어김없이 아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번 차전 때 나름 꼭 우승을 해야지만 좋은 성적이 나는 건 아니니까요. 제 나름 만족할 만한 플레이를 했고 뭐 점점 좋아지면서 성적이 뭐 점점 성적은 좋아지겠죠. 내용이 좋으면. 근데 드라이버가 진짜 깨진 것 같아요. 드라이버가 진짜 깨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대회 때까지는 쓸 거니까 물에 담가 보거나 아니면 그 비누물을 분무기로 칙칙 뿌리면 그게 뽀글뽀글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대회 끝나자마자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난 깨지지 않고서야 드라이버가 그렇게 나갈 수가 없다. 진짜 군산 대회 때는 드라이버가 첫날 둘째 날에 진짜 너무 안 맞았어요. 그 넓은 군산 CC에서 페어웨이를 잘 못 지켰다는. 일단 거리가 너무 쭈리쭈여가지고 그래서 좀 되게 군산에서 힘들게 플레이를 했다. 하지만 휑스파크는 그래도 거리가 좀 짧으니 공만 안 죽으면 사실 그렇게까지 전 짧다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이번 군산 때 진짜 짧다였어요. 완전 롱아이언도 많이 잡히고 되게 힘들었어요. 이렇게만 칠하겠습니다. 많이 칠하면 좀 그래. 전 이제 씻겠습니다. 준비 끝. 내일 버디 7개만 하자. 아님 말고 내일 파이팅. 오늘은 먹구름이. 이거는 저희 숙소 조명. 굿모닝. 현재 시간 5시 17분. 아침밥. 저건 짜장 소스. 다녀오겠습니다. 화이팅. 짠. 오늘 버디 3개 보기 하나. 오늘 그린도 3개 놓치고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오늘 다들 스코어가 안 좋네요. 그래서
그래서 좀 상위권에 있는데 내일도 방송 쪽에서 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꽤 나쁘지 않으니까 이번 대회는 조금 욕심을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대회 때 욕심을 아예 안 부렸는데 정말 안 부린 만큼 쳤고 이번에 욕심을 한번 부려서 잔뜩 부려서 내일 욕만 가득한 라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밥부터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까지 마쳤으니 속도를 오프킥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가 타석이 2층에 5개밖에 없는데 어떤 친구가 하나 1시간째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래도 적당히 연습하고 빠져줘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숙소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비 와서 NC 경기가 취소돼서 오늘은 SSG와 KT 경기를 보겠습니다. 블루베리를 먹으면서.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태경이가 핫팩을 지원해줬습니다. 6월인데 핫팩이 많이 됩니까? 마지막 싹쓸이 아침밥. 지금 기온은 12도. 그리고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 요새 왜 시합 때 왜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을까요? 왜? 다행히 이제 비옷을 잃어버리긴 했는데 솔비가 요새도 이렇게 좋아가지고 너무 고맙다. 벌써 두 번이나 입었어. 근데 오늘 바람은 좀 덜 불 것 같아. 솔직히 비바람 같이 치면 좀 솔직히 너무했다. 딱 저까지 또 방송조 시상식조여가지고 오늘 끝나자마자 그냥 딱 씻고 시상식 보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 날씨가 이래가지고 오늘도 어제랑 같은 마인드로 파이팅! 잘 다녀오겠습니다. 11도. 6CC 트림투어 7차전 시상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시상식 촬영하기가 너무 엄숙한 분위기라 찍지 못했고 오늘 63타 친 친구가 우승을 했대요. 그래서 정시우 프로가 이번 대회 우승했고 저는 오늘 2분 쳐가지고 한 40몇 등으로 쭉 밀렸어요. 오늘 샷이 너무 안 돼가지고 퍼터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오늘은 잘친샷 딱 두 개 이만큼 붙인 거 이만큼이랑 이만큼 그래서 그것만 만족하고 다음 대회 때 더 잘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씻어서 그런지 졸려요. 그래서 휴게소에서 조금 낮잠을 때리다가 집에 갈 생각입니다. 아, 아무튼 이번 대회 브이로그도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대회 때는 좀 잘 쳤으면 좋겠어요. 굿바이. 안녕. 그치, 비 온 뒤 먹는 라면이. 안녕. See you.